네, 안녕하세요. 청담 엘류학원 대표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공유학 10계명에 대해서 안내드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학원을 운영한 게 이제 18년째고요. 그리고 매 학생들은 이제 제가 다 대부분 이제 상담하고 있는데, 저를 통해서 나가는 학생들도 이제 수천 명일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 중에서 이런 학생들이 성공에 가까웠다. 이렇게 했던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맞을 수는 있으나, 각 개별적으로는 약간 좀 변화를 시켜줘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학생들의 이제 성적표는 이제 미팅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설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성공에 가까웠는지. 자, 첫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유학 컨설턴트를 주변에 두어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컨설턴트는 한 명만 필요. 자, 이 부분은 유학 컨설턴트는 단순하게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 또는 뭔가 필요해서 이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학생이 성공적인 유학을 위해서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옆에서 조언할 수 있고, 또 리드할 수 있고, 또 안내 길잡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만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고 나면은, 이제 간혹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귀를 또 열으셔서 다른 분들의 또 이제 내용을 이제 또 듣고, 또 다른 유학원에서 하는 설명에도 듣고, 이렇게 이제 자주자주 듣다 보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무뎌져요. 무뎌지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휩쓸리고 마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학생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유학을 했던 학생들 보면은, 컨설턴트를 뭐 저와 함께 했다 그러면 저와 쭉 갔고요. 그래서 컨설턴트는 많을 필요가 없다. 한 명이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많으면은 부모님한테 좋은 내용이 결코 없어요.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10년 후 어느 나라에서 무엇 하면서 살지 적어보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가족과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란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늘 학생들 또는 이제 학부모님들 미팅하게 되면은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녀분이 10년 후에 어느 나라에서 무엇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랬을 때 부모님들 중에서는 뭐 미국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 옆에서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계셨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정확하게 자기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의 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고 학생이 그냥 유학에 간다 그러면은 학생들의 어떤 고민과 갈등, 그리고 뭔가 시련 또는 슬럼프가 왔을 때 대처할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10년 후에 어느 나라에서 무엇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족분들이 도와주셔서 같이 만들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학생들은 사실은 이걸 잘 모르죠. 부모님들이 보통 만들어줘서 야, 너 이거 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학생들입니다. 다음은 뭘까요? 세 번째, 대학 스템 전공을 택해라. 이공계 유학이 아닌 문과 유학은 권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스템 쪽으로 이제 유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스템 유학이다 그러면은 미국으로 가라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미국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롱하거든요. 굉장히 강해요.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있고, 최근 2022년도에 바이든이 서명한 반도체 과학법 같은 경우에도 320조 이상의 돈이 투자되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상당수가 대학원 쪽으로도 흘러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미국 대학원 진학을 하고, 그리고 또 미국 대학원에서
취업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미국은 굉장히 지금 호황기,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번째, 대학교 랭킹은 따지지 마라. 학부는 진짜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머리가 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해라. 이공계 쪽으로 이제 유학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부 유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부를 뭐 MIT에서 했던 아니면은 뭐 어디에서 했던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학부는 우리가 학부에서 큰 연구를 한다거나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티칭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도 된다.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학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두고 있는데 미국은 학부는 중요하지 않게 봐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대학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만약에 학생이 비즈니스스쿨이나 아니면 문과 쪽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학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공계, 이과 영역에 있어서의 학부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탑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해라. 전공별 탑10에 속하는 연구소를 목표로 하자. 사실 대학원이 제일 중요하죠. 미국의 대학원은 꽃입니다. 연구소별로 펀딩받는 곳들, 많이 펀딩받는 곳들, 그런 곳들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게 좋고, 그런 곳들은 대부분 다 석박통합과정이에요. 석박통합과정.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를 마친 다음에 2년짜리 그 대학원 과정을 이제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2년짜리 대학원 과정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깊지가 않은 그런 연구를 해요. 그래서, 사실 권장하진 않고요. 대부분 권장드리는 것은 이제 6년 통합 과정을 권장드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만약에 마스터 과정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마스터 과정까지만 하고 졸업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펀딩을 많이 받는 연구일수록 미국에서 최근에 핫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곳의 인재들을 대기업들은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선택을 할 때 꼭 핫한 주제, 그리고 즉 그것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펀딩을 많이 받는 연구소 또는 그런 교수님들 밑에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운동을 꼭 해라. 운동신경이 없으면 골프나 PT, 친목과 사교를 위해 필요하다.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보딩스쿨 또는 미국 조기유학에 있어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신경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골프 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미국은 운동을 통해서 사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하고 그리고 미국서에 이제 정착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사교 모임을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나갔을 때 자기가 그래도 골프를 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프 같은 운동은 좀 배우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공 과목에 대한 AP 학점을 취득해라. 매스와 사이언스 분야에서 대학 전공에 대해 선행, 대학 입학 후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 자, 이제 조기학을 떠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와 쓰기입니다. 토플 스코어 만들고 읽기와 쓰기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전공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은데, 전공은 자기가 좋아하는 AP 과목, 이걸 토대로 해서 전공 과목을 학습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케미스트리다 라고 할 경우에 자기가 10학년 때 일반 레귤러 케미스트리를 들었거나 또는 AP 케미스트리를 듣거나 자기가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반드시 AP 시험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AP 케미스트리 10학년 때 끝났다 라고 하게 되면은 11학년 때 뭐 만약에 학교에서 뭐 유기화학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온라인 스쿨을 통해서 유기화학이라든가 좀 더 난이도 높은 화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만약에 이 학생이 전공을 케미스트리로 해서 대학에 입학할 경우에 말입니다. 그렇게 대학에 입학을 했을 경우에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스트롱하게 공부한 학생들 뭐 2, 3년 정도를 케미스트리 공부를 꾸준히 해왔던 친구들이 당연히 대학에서도 빛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컴퓨터를 배워라.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해라. 오라클 자격증 권장.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배제하고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제 꼭 하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컴퓨터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그냥 코딩 학원에서 이제 코딩 배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남는 게 없잖아요. 내가 잘한다라고 한 줄만 이렇게 쓸 뿐이지 그게 공신력이 없다. 그래서 미국은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업체의 자격증 라이선스를 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바 했어요. 그럼 오라클 자바 자격증을 따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많은 자격증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아마존에서도 많은 자격증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 클라우드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자격증 프로그램을 목표로 해서 이제 취득하고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매년 겨울방학 동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한 5일 정도 학생들을 이제 교육시켜서 취득하게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50% 학생들이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요. 다음 내용 볼까요? 토플 105점을 9학년 때 만들고 SAT를 10학년 11학년 때 한다. 인턴십 창업을 빠르게 도전해 보는 것 권장한다. 토플 105점 이상을 9학년 때 만든 학생들 또는 9학년 입학 전에 이미 만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야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IB를 보냈거나 또는 IB에 들어간 학생들을 보면은 9학년 들어가기 전에 토플이 100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매우 매우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즉, IB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미 영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토플 점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토플 점수가 최소한 100점 이상 만든 상태에서 이제 9학년에 들어가거나 또는 뭐 10학년에 들어가거나 할 경우에 이 학생의 난이도 높은 교과목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토플이 95점 이하 또는 100점 이하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AP나 좀더 난이도 있는 교과목을 수행하기 힘들어요. 이게 결국은 성적도 잘안 나올 거고 아니면은 이제 난이도 낮은 과목들로만 배정 받겠죠. 그것을 이제 방지하고자 이제 토플 점수를 105점 이상 만들어 놔라.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이 더해야 난이도 높은 교과목을 이수하는데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교, 기독교 신앙을 가져라. 미국은 아직도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의 영향력이 크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신앙을 좀 갖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요. 특히 동부로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부에는 앵글로색슨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요. 그 지역에 이제 백인들이 이제 기독교, 워십이라고 하죠. 이것이 굉장히 끈끈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성공 유학 10경향에 대해서 안내 드렸어요.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학생들이 좋겠죠. 저는 추상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지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